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오늘은 사주 팔자에서 반극 현상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반극 현상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만큼은 알아야 합니다. 어떤 거냐? 반극 현상이 일어날 때 건강 혹은 우환 여러 가지 악재를 겪기 때문에 사주 팔자를 볼 때 반극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가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조정을 하고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반극 현상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팔자에서 반극이 있는다. 반극은 돌이킬 반, 오히려 반대로 극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반극 현상. 자, 그런데 사주팔자서 오행상 화가 수가 많이 있다. 사주에서 수가 있습니다. 수가 있으면 반드시 화를 극합니다. 1대1로 있어도 수하고 화가 1대1로 있어도 수가 화를 극합니다. 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불을 끈다는 거죠. 그래서 극한다고 합니다. 수극화라고 합니다. 극화. 수극화. 극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반대로 화가 만약에 많이 있다. 일방적으로 많고 수가 작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이때를 수극화라고 할 수 있냐. 화극수라고 할 수 있냐. 이때는 화극수라 하진 않습니다. 화가 많을 때 사주 팔자에서 화가 대운과 사주 원국과 대운에서 그러한 화기가 많을 때 이런 경우 수 어떤 도냐 수의 기운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증발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남배에다가 물을 넣고 팔팔 끓고 가열을 시키면 나중에 물은 증발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기가 많을 때 화가 오히려 많을 때 수가 증발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화다수증이라고 합니다. 화다 많을 따자 수증 수가 증발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증발 화다수증 이거는 증발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증발될 증 혹은 어쨌든 이 물 수분 자체가 이 기운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자에서 화다수증 이것이 왜 중요하냐? 화다수증이 왜 중요하냐?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건강. 건강을 이때가 아주 잃어도 아주 안 좋게 잃어버립니다. 좋지 않다는 거죠.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혹은 우환을 겪게 된다는 거죠. 우환. 살아가면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이 우환이죠. 건강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사주에서 화다수증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지 않은 일이야. 그러니까 사주 팔자에서 이것만큼은 찾아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겠죠. 이왕이면 피해가는 것이 좋다. 그런 뜻에서 이 사주를 이야기 오늘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극현상 오히려 반대로 극한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똥균님이 화내는 것이죠. 적반하장 이렇게도 이야기해주죠. 적반하장 적반하장이라는 것은 도둑놈이 오히려 반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어깨에 베고 어깨에 맬 합자입니다. 지팡이장입니다. 도둑이 오히려 지팡이를 갖고 몽둥이를 갖고 반대로 오히려 깐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적반하장 똥균놈이 화낸 식으로 오히려 사주팔자에서 화기가 많으면 순서는 수급화를 해주고 조절을 해줬는데 얘가 많아서 얘를 극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바로 건강에 대한 부분이 일어났다. 왜 그럽니까? 이 두 개는 대표적으로 조후를 해주는 오행이기 때문에 그렇는 거죠. 조후. 조후를 해주는 오행인데 이것을 지들끼리 치고 받아서 까버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재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한 사례를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 사례.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제가 한 번을 제가 여기서 대동 여기에 한번 사주를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분은 저희
집안 식구입니다. 집안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1943년생입니다. 6월 1일생입니다. 미시에 태어났습니다. 여성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제가 이 사주 하나를 좀 식구지만 집안에 가까운 사람이라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개미입니다. 개미. 무호입니다. 무호. 신유입니다. 신유. 을미입니다. 을미. 이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사주를. 1943년생입니다. 자, 신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사주에서 보니까 화기가 엄청나죠. 화가. 화기가 엄청나죠. 화기. 얘도 화기고 얘도 화기. 한여름철. 6월 한여름철이죠. 한여름철에 엄청난 화기를 갖고 있는데 태어난 시간도 미시고 이 신금 자체가 녹아서 없어지겠죠. 이 화의 공격을 당하니까 엄청나게 약하겠죠. 멘탈 무너지겠죠. 뇌신경. 뇌에 대한 부분이 약화되겠죠. 또 무토는 예를 들어 뭐냐면 이 금 자체를 다 매몰을 시킬 수 있으니까 좋지 않네. 무게합을 가지고 하니까 또 다시 이것마저 있는 개수마저도 묶어놓으니까 신금은 뭐냐. 신금은 정말 여기서 사방과 팔방을 다 둘러봐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세력이 하나도 없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신금은 고립되어 있죠. 소변 같은 물이라도 원하려고 했는데 그 예마저도 무토가 무기합으로 묶어놓으니 얘 쓸모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 사주가 일단 열악하죠. 열악하죠. 어떤 이야기라도 이 사주에서 어떤 질문이더라도 답변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미가 됩니다. 기미대운이 됩니다. 기미. 경신이 됩니다. 신유. 임술이 되겠죠. 임술. 개해. 갑자가 됩니다. 갑자. 을축이 됩니다. 병인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임술이라는 글자와 여기 갑자, 이 해가 들어오는 시기, 이 해가 들어오는 시기하고 이 화기가 더욱더 많아지는 임술 시기, 임술에 들어오는 시기에서 이분은 제가 너무 자세히 제가 잘 합니다. 집안 식구. 그런데 제가 사주를 공부하면서 이 사주를 제가 수도 없이 많이 풀어봤을 때 공부하면 또 대입시켜보고 또 공부하면 이 사주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좋지 않게 사시나 해가지고요.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무너졌거든요. 모든 부분에서.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왜 임술대운에서 집안의 모든 부분이 다 파괴가 됐습니다. 결혼 모든 부분 다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몸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인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살아서 나갔습니다. 근데 갑자 대운이 들어와서 여기서 모든 부분이 다 멈췄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갑자 대운이 들어오면 이 자는 분명히 오행상 순대. 수는 이 사주에서 최고의 좋은 글자인데 수가 없어서 지금 죽고 나자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수가 들어와서 오히려 이때 왜 가장 극단적인 기운으로 가버리는가. 이게 바로 화다 수중의 관계인 겁니다. 화다 수중. 화가 많아서 우리 수가 증발돼 차라리 안 들어와야 하는데 임술 들어오고 개해 들어오고 자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얘가 안 들어왔을 때 오히려 더 편한데 들어오니까 이게 뭐냐 전실 현상이 일어나 버립니다. 전실. 오히려 악재를 맞이한다는 것이죠. 얘네들이 자가 들어오니까 갈기갈기 찢어먹죠. 가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들어와서 오히려 증발되고 없어지는 경우죠. 이런 경우 장명할 때 참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있을 때 오히려 오행상 수를 갖고 잡아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때는 수를 주어도 수가 숨어 있는 거, 물의 기운 자체가 숨어 있는 것을 잡아줘야 합니다. 물 줄기가 흘러가는 기운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물을 줘도 오히려 숨겨있는 그런 상태의 글자가 참으로 장명할 때는 소중하고 괜찮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물이 올 때
오히려 악재를 겪는다. 얘네들이 얘가 오기를 바라고 있지. 너무 가물했으니까 제발 물만 와라 하면 자기들이 먹겠다는 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삶에 가장 좋지 않은 현상을 맞이한 것입니다. 화다수중. 화다수중. 자, 그러면 또 하나를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43년 6월 1일인데 2003년도 5월 18일 날 음력으로 5월 18일 이게 그러면 미시에 태어났다. 얘도 여성이다. 여자아이다. 그러면 이때 분명히 2003년 5월 19일 날 5월 18일 날 누가 태어났을까? 이제 여자와 이렇게 태어났다면 똑같이 개미 이렇게 되겠죠. 무오 됩니다. 신요가 되겠죠. 을미가 되겠죠. 자, 이 사주하고 이 사주가 똑같습니다. 글자가 다 똑같다는 걸 이야기 줍니다. 똑같이 대운도 이렇게 가겠죠. 기미대운이 들어오고 경신대운이 들어오고 신유대운이 들어오고 인술계 갑자 그대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사주를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1943년도 6월 1일 음력 미시에 태어났다. 2003년도 여기 5월 18일 미시에 태어났다. 사주가 똑같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때 또 여자다. 그러면 대운의 흐름이 똑같이 순행으로 가겠죠. 이대로 가겠죠. 똑같이. 그러면 여기에 이 인생과 이 인생에서 일단 기본은 뭐냐? 흡산균을 가지고 간다는 걸 얘기해요. 이럴 때 장명할 때 최대한 이런 부분을 보강을 시켜준 것이 좋다. 여기서 장명의 매력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급다 중요한 것은 화다세가 화다수증을 이야기합니다. 화다수증이 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건강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건강. 왜? 조후. 자기들끼리 조하는 자금끼리 지들끼리 치고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다수증이 돌 때는 일단 뭐냐? 건강에 대한 부분을 유의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화다수증이 있을 때는 격한 기운 자체를 싸우기 때문에 큰 거하고 작은 거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걸 상전이라고 합니다. 상전. 서로가 이렇게 크게 싸움이 일어나면 쇠한 것, 약한 것은 뽑히게 됩니다. 왕자 충발, 쇠신발을 갖습니다. 왕한 것을 건드리면 쇠신발, 약한 것은 뿌리가 뽑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화다수증이 일어날 때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에서 일단 우선은 멈추는 것이 상책이다. 이 시기는 소나기는 피하자. 청아 밑으로 가자. 남 밑으로 있자. 그런데 이것을 정면 승부하고 정면으로 나가게 된다면 반드시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의 이치. 반드시 고꾸라지게 돼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사주에서 단점 뭐냐. 이 자체가 을목 자체가 멘탈이다. 정신이죠. 신경이죠. 얘가 이 상태에서 너무나 가물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감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잘 자라지도 못하니까 이 안에 기운 자체를 잡아줘야 돼요. 수의 기운 자체를 잡아주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멘탈도 약하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이렇게 그런데도 태어납니다. 이런 사주 태어나요. 태어나는데 좋은 사주, 좋은 방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악조건에서 태어난 경우도 있다는 거죠. 사과나무가 있는 돌배나 감나무가 있는데 강가에 있는 거기에 있는 감나무도 있지만 좋은 토양 위에서 자라나는 감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조건에 있는 거와 나쁜 토양에서 있는 거하고 분명히 그 열매는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은 악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오히려 관심을 갖고 좋은 주변에 좋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악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도 힘들고 어렵지만 또 주변에서도 힘들하니까 가까이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중고를 겪는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명리에서는 이렇게 화다수진이 있을 때는 그것 또한 뭐냐? 방법은 있다. 이걸 이야기죠. 화와 수가 싸울 때 그 안을 가운데 들어가서 중화작용을 시키는 그러한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화가 수죠. 사주팔자를 볼 때 어느 일방적으로 화기가 많다. 화가 많은 상태 수가 작을 때 이때는 오히려 수가 들어올 때 잘못하면 그때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화가 수중이 일어난 대운에서는 건강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한 것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